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역 지하상가. 630여 개나 되는 상점이 들어서 있어 길이나 가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이 너무 복잡해서 좀 원하는 가게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길이 좀 찾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 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이곳의 상점을 자주 찾는다는 허유정 씨. 취재진이 지하상가를 이용하기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상가들이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길 찾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미로 같은 이곳 길 안내를 해주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기로 한 허유정 씨. 앱의 이름은 고터맵. 휴대전화로 앱을 내려받은 뒤 먼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어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 권한 설정을 허용합니다. 유정 씨가 찾아갈 곳은 한 옷가게. 목적지 검색창에 가게 이름을 검색합니다. 길 안내 버튼을 누르자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알려주는 화면이 뜨고 곧바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길 안내 앱을 따라 가게를 찾아가는 유정 씨. 한 5분쯤 걸었을까. 예전과는 달리 찾으려는 가게를 쉽게 발견합니다. 확실히 내비게이션 덕분에 막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그러지 않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 상인들도 기대감을 보입니다. 뭐 바쁜 때도 뭐길 물어보시는 그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플이 나오면 아주 편하게 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가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의 실증을 거쳤는데요. 상점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해 공간 데이터 정보를 구축해 만든 것으로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이 지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GPS 수신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에서 처음 시작한 거고요.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앱은 장소 유형별로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출구와 화장실 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전체 지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체제로 운용되는 휴대전화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편리한 앱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미래형 스마트 행정 서비스. 우리 일상 속 편의를 돕는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워낙 많다 보니 그야말로 미로 같은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복잡한 이곳에 길 안내를 하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는 실내 내비게이션이 다른 비슷한 시설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리포트 주수빈입니다.